너희들이 모르는 의회 정보 1분만에 알려줄게. 의회 1분 시작! 혹시 경기도 내 불편한 사항을 어디에다 얘기해야 되는지 몰랐던 사람 있어? 그럼 잘 왔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 우리 경기도의회잖아. 바로 경기도의회에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경기도의회에도 많은 부서들이 있으니 대체 어디에다 알려야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지? 그럴 땐 일단 경기도의회로 찾아가서 2층에 있는 의장실에 의장님이 계실 텐데, 농담이고 사실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접수할 수 있어. 먼저 어디까지가 민원인 건지 궁금했을 텐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라면 어떤 내용이라도 청원과 진정서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단, 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진정서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해서 처리하게 되지. 그렇다면 여기서 청원은 무엇이고 진정서는 무엇일까? 청원이란 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 의원의 소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진정서로 접수.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고 해.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명이 제보를 하더라도 취지가 같을 경우에는 동일건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답변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중복 민원 접수는 자제해주고, 진정민원 게시판의 게시물은 개인정보 노출 방지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고 해.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는 공개로도 작성이 가능해. 다만 작성한 글은 본인도 수정, 삭제가 불가능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나 마스킹 처리되는 점 참고하도록. 우리가 얼마나 도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지 알겠지? 경기도의회가 최고지!